포르자 호라이즌의 레고에이션 여기 한번 가볼게요. 스피드 챔피언. 오케이.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뭔가 좀 마인크래프트 같은 느낌이 나는군요. 오, 움직인다. 맥라렌? 와, 이것이 바로 맥라렌. 오, 조작감 괜찮아요? 오 마이 갓! 그렇지! 나이스샷! 와, 제가 여기 있는 나무를 다 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랙터도 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다 레고. 와, 괜찮은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인칭 한번 볼게요. 핸들 돌리시면은 핸들이 진짜로 돌아가요. 이렇게 진짜 지뢰 천지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오시면은 발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레고. 피키 눌러서 제가 드론 모드 한번 가볼게요. 나와봐. 아, 이런 식으로 됐구나. 얘도 다 레고. 다 레고 레고 레고. 찰칵. 같이 하는 방법은요, 저한테 친추를 주시면은 제가 초대를 드릴게요. 제 닉네임은 SETING KR. 오,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 봐! 날 내비서 봐. 잠시만요. 옷도 레고예요. 그리고 옆에 소가 있었거든요. 제가 소를 한번 박아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소를 박을 수는 없어요. 아, 뭔가 이게 박살내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거 뭐지? 렐리카! 가겠습니다. 이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ASMR 스타트! 나이스 샷! 그렇지! 다음에 이쪽으로. 와, 괜찮은데? 보시면은 레고로 만든 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레고 유령들이 지금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방금 옆에는 공룡. 나이스 샷! 그렇지. 자, 이제 레고 에디션 끝! 나가볼게요. 영국으로 이동.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스타트! 아니! 레고 차를 가지고 현실로 왔는데? 아, 미니쿠페 S 랠리카. 아하, 이렇게 돼있구만. 아, 저 잠시 물 좀 가져올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아니, 급할님 뭔 소리입니까? 예? 저를 속이려고 했어요? 거실에서 물 가져오는 거는 순식간이라고요. 예? 소리 나는 거 다 알아요, 발프레스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출발 세트!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몸통 박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만약에 제 주변에 있으면은 전부 다 박치기 해버릴 거예요. 드리프트. 스타트! 오프로드 레이스를 가자! 근데 몸이 지금 계속 투명하게 되고 있어가지고, 그니까 흔히 패시브 모드라고 하죠? 아, 풀렸다 이제. 이제부터 몸통 박치기가 가능합니다. 빅스비님, 하이어 반갑습니다. 일로오세요. 빅스비님, 저는 빅스비님을 정말로 좋아해요. 빅스비님, 가까이 오세요, 빨리. 여기서 코너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렵네요. 저분이 운전을 진짜 잘하십니다. 아이쿠! 아이쿠, 망했네. 제가 원래 레이스하면 거의 꼴찌거든요. 근데 지금은 2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오프로드 소질이 있어요. 앞차 무서울 듯? 나는... 자, 그렇다면은 뒤를 조심해요. 멘트 한번 날려주고. 아, 나 안 돼! 아, 체크포인트 놓쳤죠? 아, 지금 3등은 밀려났어요. 굉장해요. 제가 지금 2분 43초. 그리고 1등 하신 빅스비님이, 아, 랩터구나. 저랑 비슷한 차가 아니라 랩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전부 다 부셔볼게요. 준비하시고.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준비하시고. 어, 이것도 뭐야? 뭐였지? 벤츠? 와, 이거 뭐야? 트럭. 하이어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부셔주겠는데? 저 뭐예요? 우와, 대박. 이게 말로만 듣던 개판인가? 저 지금 악셀 밟고 있는데 전혀 상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 그만, 여기까지. 아, 이거구나. U5023 흰색으로 구입을 클릭. 잠깐, 내가 이걸 지금 왜 사는 거지? 바로 재밌어 보이기 때문이지. 구입을 클릭. 디자인 및 도색에서 새로운 디자인 찾기, 그리고 검색하고 설명 코리아. 그러면은 이제 뭔가 기상천외한 게 나올 거예요. 군용 에디션 경동 택배 군침이 싹. 아니, 이런 게 뭐야. 예술을 믿으라. 아, 진짜 부산 우유. 이 택배차. 아, 한국도로공사 이것도 있구나. 그러면은 경동 택배 가겠습니다. 경동 택배. 보시면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야? 트럭에다가 스포일러 달았거든요? 트럭에다가 스포일러를 왜 달아, 저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군요?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욕한 게 아니에요. 안녕, 난 세팅. 택배 배달을 하고 있지. 우와, 정말로 즐거운걸?